안녕하세요. 저는 참가번호 20번 자조 천재인입니다. 제가 지금 연습하는 곡은 One for All입니다. 정말 다 즐거운데 제일 인상 깊었던 일은 제가 한번 아팠을 때 저희 팀원들이 저를 엄청 챙겨줬어요. 제가 그때 속이 엄청 안 좋아서 되게 아파가지고 토하고 그랬는데 언니들이 다 치워주고 그때 병원도 예슬 언니 같이 가서 구축해주고 그때 되게 많이 감동받고 그때 눈물이 많이 나려고 했어요. 그게 제일 가장 인상 깊은 일인 것 같아요. 제가 잘 춘다고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요, 연습실에서.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연습하는데 언니들이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자꾸 제이나도 잘한다고 춤. 그래서 선생님도 저 칭찬해 주시고 선 뽑기 잘한다고. 그래서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그때 아 그렇구나 싶고 절대 자만감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조금 붙은 것 같아요, 춤에.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는 몸 표현 시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다들 자기 자신을 놓고 몸으로 막 표현하라고 하셔서 막 아를 하면서 몸을 막 흔들어 보라고 하셨거든요. 근데 제가 자꾸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창피해서 못 흔들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연기를 하는 게 조금 아직 부족한 면인 것 같아요. 저는 들어가서 제 토끼는 발랄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지금 바람 불어요. 그럼 펑펑하게 나오네. 저는 노래도 잘할 자신 있고요. 춤도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. 그리고 연기도 배워보지 못했지만 오디션장에서 그 앞에 심사위원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. 연기 배운 것 같은데요,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 필요하죠. 저는 파면 팔수록 양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알게 되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를 클릭하신다면, 저를 좋아해 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